Times. 색상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저번 편에 했던 모델도 마음에 들지만 전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늘 옵션 중에 최고가 옵션. 그 기본 컬러가 이제 들어갈 때 $200가 붙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헤드 매칭까지 들어가면서 또 추가 금액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게 버건디보다도 컬러 옵션이 좀 더 비싼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 펄 느낌이 아 비싸군요. 두 배가 더 비싼 거군요. 400달러. 이게 근데 정말 가까이서 보이잖아요. 굉장합니다. 진짜 화려해요. 살벌해요. 제가 아까 이거 들고 올라오면서 야 이건 정말 비싸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1,200만 원짜리 기타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의 피니쉬가 아니겠네요. 네. 확실히 이게 그리고 진짜 그 수고스러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되게 까다롭대요. 펄이 아주 진짜 예술로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블루스파클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 피니쉬가 헤드까지 그대로 들어와서 네, 헤드 매칭이죠. 네, 가격은 659만 원으로 오늘 했던 것 중에서는 네. 가장 비쌉니다. 기본 모델에서부터 이제 보자면은 한 60, 거의 70만 원 정도 비싼 그렇습니다. 옵션이죠. 자, 10% 정도의 가격 상승률을 보여준 험싱심 블루스파클 모델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9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3.65kg, 두께는 42+2mm, 12프렛 뒷뜰레는 77mm, 엘더 투피스 바디에 블루스파클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넥은 메이플 C 스탠다드 쉐입 넥에 오일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힙샷 락킹이에요. 오호. 네. 너트는 본넛의 41.91mm 너비, 지판은 로즈우드의 지판공률 반지름이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6150SS 프렛 22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싱싱엄 60 60th 싱글 코일 픽업이 두 개, 넥과 미들에 장착이 되어 있고 페이트 디나이드 네,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제도 위에 펄 네. 피니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인피니티 펄. 네. 컨트롤은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고 터틀 브릿지의 특이사항이 이제 화이트 펄 픽가드와 헤드 매칭 말고도 프론트 잭과 사이드 잭이 있는데 얘는 사이드 잭이 적용이 되어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프론트 잭 플레이트가 옵션으로 채택이 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잭 플레이트가 이제 사이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쪽이 어쨌든 잭 플레이트만큼의 공간을 디자인에다가 할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파랗게 그래서 좀 더 색상을 뭐 더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네, 좀 더 보람찬 네. 컬러링이 네. 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옵션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 잭 플레이트 옵션이요. 저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한데 사이드 잭을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선생님? 진짜요? 네. 나는 프론트 잭이요. 앉아서 칠 때 더러워 이거. 은총 씨는요? 저도 프론트 좋아합니다. 네. 아 프론트를 선호하세요? 아, 그렇군요. 앉아서 칠 때 사이드 잭을 꽂으면 더럽다고? 예. 잭이 자꾸 망가지죠. 자꾸. 아, 저는 이제 뭔가 약간 그 잭이 이렇게 살짝 여기 이렇게 얹혀져 있는 그 느낌의 안정감이랄까? 그리고 꽂을 때 뭔가 약간 여기다 꽂아야 제대로 꽂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또 얘는 또 사이드 잭은 또 이렇게 꽂히잖아요. 네, 맞아요. 또 이렇게 사선으로 꽂히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사실 그럴 일 없는데 예전에 이제 공연하다 기타 교체할 때 이거 찾는 게 그래서 그냥 이게 보이니까 얘는 네. 그게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라이브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잭 플레이트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게 더 선호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저는 그래서 그랬는데 마지막에 깁슨 쓰셔야 되겠네. 근데 사실 요즘엔 그럴 일이 없죠. 요즘에는 뭐 다 저기 와이어리스 끼고 맞다. 알아서 테크니션 맞아요. 분들이 갖다 주시니까 뭐 사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깁슨 진짜 그냥 이렇게 푹 위에다가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 관통하듯이 꽂는 그 느낌도 생각해보면 참 맞아요. 원시적인 느낌이긴 네. 한데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잭 플레이트 옵션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네. 해봤고요. 저희가 지금 마이클 터틀 첫 시간부터 쭉쭉 달리고 있는데 점수는 거의 80점대 초반, 네. 그죠? 81.33, 82, 81.33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점수가 나왔고요.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근데 뭔가 점수가 팍 튀어 올라가거나 내려갈 기미가 보이는 스펙은 없어요. 네. 아마도 비슷한 언저리에 포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것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터틀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첫 시간 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자, 오늘 그럼 은총 씨가 바로 사운드 모니터 시켜드릴게요. 밴드 앰프고요. 네, 참 진행 잘해요. 그죠? 네. 보람차네요. 보람차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버건디랑 비교 안 해도 되겠어요? 나 한번 해볼까요? 해보죠. 아, 왜냐하면 궁금하긴 한데 아니 색이 올라가면 좀 이게 밝아지나? 아니 버건디보다 블루 스파클이 원래 하이가 더 좋은가 봐. 그러니까 지금 펄을 좀 뿌리면 하이가 올라가나? 올라가나? 펄빨인가 펄? 아니구나. 얘가 제일 밝다. 제일 밝. 진짜 밝아요. 바로 해볼게요. 네. 진짜 그러면... 버건디가 밝아. 아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버건디라서 밝은 게 아니고 네. 얘가 밝은 거예요. 이거 그래. 밝아. 밝아. 얘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약간 살짝 떠있기는 한데 네. 네. 버건디가 가장 오늘 좀 뭐랄까 성격이 제일 활발한 느낌이고 여기 네. 네. 바로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인우형의 마음을 버건디가 잡은 네, 저, 거죠. 지금까지 계속 적어옵니다. 네. 저는 이게 조금 더 말랑하다는 좀 느낌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네. 뭐 전편에 네. 험싱험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렇죠. 네. 2단입니다. 아 좋다. 좋아요. 아 미들 픽업이 예술인 것 같아요. 확실히 버건디만큼 그 밝은 느낌은 아니네요. 예. 살짝 좀 부드러운 느낌이 그죠. 있어요. 네네. 네, 예. 좋습니다. 마샬이고요. 아이 좋다. 아이 좋다. 훌륭합니다. 네. 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 요거 똑같은 거. 아, 이건 청량해. 네. 네. 크런치.
네, 마샬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아 좋다. 야, 밴더로? 네, 밴더로. 네. 하이게인. 맞아요. 그만해요. 아, 이게 서스테인의 그 펄이 영향을 좀 미치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펄 서스테인이 좀 있네요. 아, 있네요. 네, 마샬 게인이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리뷰를 할 때 그 보통 팬더 앰프는 뭐 저기 저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잘 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런 특히 마샬 클린이나 마샬 게인을 갔을 때 아 참 듣기 좋다라는 기타들이 사실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 어려운데 좀 힘들어요. 얘는 진짜 잘 붙네요. 좋네요. 터틀 붙네요. 마샬 좋은 케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자 사운드 이렇게 좀 모니터 해봤고 이번에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뭐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걸 마지막으로 토토 그 아이 오브 유. 어.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토토 오히려? 스페셜 아주 제대로네요.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뭐 3시간 연속으로 토토의 멋진 연주. 잘 네. 어울려요. 그래서 뭐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스티브 루카스의 톤을 뭐 같은 뭐 브랜드나 뭐 이런 걸로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세션 스타일의 플레이 예. 조금 레코딩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가능성은 은총 씨가 오늘 되게 많이 보여주셨고요.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사이다 먹은 거북이. 사이다 먹은 거북이. 좋은데요.
뭔가 시원하면서도 힘도 느껴지는 예. 한줄평이네요. 네. 한줄평은 물 만난 거북이. 물 만난 거북이. 알겠습니다. 네. 사이다 먹고 물 만난 거북이. 네. 네, 저는 이 약간 느낌이 이 컬러를 보고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도라에몽. 아 그러네요. 이 색상이잖아요. 배도 하얗고. 네. 근데 이제 도라에몽이 또 필요한 걸 뭐든 다 꺼내주잖아요. 예, 그렇죠. 필요한 톤을 다 꺼내주는. 정말 너무 많은 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톤을 다 꺼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터틀과 도라에몽 합쳐서 터라에몽. 터라에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스쿼트 해야 해볼게요. 되는데. 자, 스쿼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오.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81점 나왔네요. 81점. 은총 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8. 디자인 올라갔네요. 총점 85점 나왔습니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2점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82.67. 저는 버건디보다도 이게 디자인은 좀 더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버건디 때 제가 드린 점수가 81점인데 여기서 이제 82점으로 더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버건디어예요. 버건디어. 아, 오케이. 왜냐면 그 밝은 성향의 사운드. 자 그럼 우리 뭐 다음 시간에 해보죠. 다섯 개 다 해본 다음에 이 중에 하나 그냥 주겠다 하면 뭐 가져갈지 다들 마음속에 원픽을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험싱싱 아주 멋진 색상 블루 스파클 심지어 헤드 매칭. 그래서 아주 비싼 색상 옵션 $400짜리 색깔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 블랙, 다시 블랙도 기본이네요. 네, 네. 다시 500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블랙도 이제 추가금으로 붙는 게 없기 때문에 저기서도 가격을 좀 낮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색상 크게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헤드 매칭도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올림픽 화이트나 블랙 중에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두 개가 베스트셀러예요. 맞아요. 베스트셀러죠. 제일 좋아하시는 왜 베스트셀러냐? 호불호가 안 갈리고 안 갈리고 아무리 오래 갖고 있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죠. 스탠다드가 최고예요. 뭐 도로 나가면 차도 다 저거밖에 없는데 뭐. 하얀색 아니면 까만색. 가끔씩 이제 이런 차 타고 다니는 은총 씨 같은 사람들 네. 종종 있고요. 맞아요. 저는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좋아요. 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블랙으로 갈게요.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